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심플로는 가운데 있어요. 포르노 왼쪽에 있어요. 어디야? 그러네. 어? 동준이 아니야? 아 형 이제 알아보고 어떡해요. 그래. 잘 지냈어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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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밀어 밀어. 저 윤종신 씨 보고도 와, 저 연예인이구나 싶었는데 아무 느낌 안 들었어요. 네. 무슨 일이 했는데? 저희 사실 이제 이번 달에 컴백해요. 오, 그래. 얼마 만에 하는 거야? 1년 만에. 1년 만에요. 그래. 아, 정말 중요해요. 힘 좀 써야겠는데? 네, 그래. 진짜 써야 돼. 그래서 여기 배급사가 잘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 뭐 어떤 거 해주면 될 것 같아? 홍보 영상을 만들어주셨습니다. 홍보 영상? 응. 제국의 아이들로 홍보 영상을 만들어달라. 아, 제국의 아이들은 너무 IT 비디오에 손에 좀 모자르지 않나 싶어요. 어중간하지 않나? 노래 뭐 아시는 거 있으세요? 제국의 아이들 노래. 헤이 커먼인 이런 노래. 신화 선배님 좀 잘해. 아, 아니 그 앨범 다섯 개 했는데 하나 아셔야죠. 앨범 다섯 개 했는데 몇 번을 했는데 혹시 이거 알아요? 열아일. 아, 그래. 알아요? Here I am, open arms. 그거 아니야? 제국의 아이들 다음 명이죠? 광희, 시환이, 동철이, 길경덕? 너 누구 있었어? 뭐? 시환이야 연기 잘하고, 광희야 웃기고, 동준이 운동 잘하고. 형 형식이 헷갈린다. 많이 안면도 없고 아직 활동 많이 안 하니까 그지? 응. 아, 너희들의 끼가 어떤 게 있는지 알려줘야 돼. 그래야지. 네. 내가 형식이는 모자래. 형식이 모자래. 형식이 모자라네. 지금 18세 미만 대역 불가 2초까지 다벌어져. 어른이잖아. 괜찮잖아 형식이. 네. 네. 어, 마음껏 쳐다봐. 비디오 만져봤는데 이렇게. 형식이 모자라네. 모델 포즈 같은 거 잘 취해요. 모델 포즈 한번 보자. 오. 피지컬 이거 모델. 형식이는 형광색 같은 거 하나 찍을래? 형광색 좋은 거 같아. 형광색. 케빈은? 성대모사. 성대모사. 네. Somebody call for exterminator. Somebody call for an exterminator. 오버로드 오버로드 죽을 때. 이거 진짜. 이거 이거.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준호처럼 생겼다는데 너. My life for iron. 노래하고 춤도 잘해요. Hey girl, let me talk to you. If I was your boyfriend, anything you want, let me be your boyfriend. 네, 여기까지. 오, 잘 얻나. 저스틴 비버. 비버. If I got a boyfriend. 니네들 개인기는 물려. 지겨워요? 새로운 거 뭐 개발했어? 하나 귀여운 거. 광희는? 저는 뭐 성형이 다죠 뭐. 그냥? 네. 진짜 광희가 팝송 잘해요. 뭐 하려면 진짜? 진지하게 하는 거 한번 보고 싶죠. 그래, 진지하게. 나 못해. 아, 왜 노래 시켜 갑자기. 여기 뭐 노래라는 거 아니고. 저 포기하겠습니다. 왜 자꾸 포기해 너? 여기저기서 왜 이렇게 포기해? 아니야, 이거 잘 못하겠어요. 따로 인터뷰해? 시원이는? 가슴 속에 차. 됐어, 일로 와. 우리 많이 봤잖아. 저는 그래. 개인기 못해요. 넌 배우니까 이런 거 별 신경 안 쓰이지? 근데 각자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런 느낌을 영화로 골라와봐. 지난주에 놓친 애들도 비디오 가게 적별히 내가 준비를 하네. 나 했습니다. 아, 네, 가서. 자, 마파도 왜 마파도야?
오지게 빡센 섬이잖아요. 오. 빡세게. 빡세게 자신 있어? 자신 있어? 그럼요. 오, 좋아. 진짜 좋아하는 영화인데 내가 들어보시죠. 아, 좋아. Recorded on an intricate network of hidden cameras and broadcast live and unedited. 모든 사람들이 주인공만 다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많이 관심과 예. 사랑을 좀 많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그런 생각 안 하냐 진짜? 우리가 진짜 트루먼쇼 진짜 한번 생각해봤죠. 진짜 무슨 못 봤어요 사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아기 때부터 이 사람을 예. 세트 안에서 키운 거야. 아니잖아. 진짜. 예를 들면 모든 사람들 연기자인데 짐 캐리만 자기에게 삶인 줄 믿고 있는 거야. 근데 광희 너도 예. 너만 이거 안 봤지? 예. 형 안 봤어. 형 말하지 마세요. 그럼 너네 다 연기자고 나만? 아니야. 이게 다 세트고 그 여태까지 나의 그런 거 형 진행하시죠. 아니에요. 나의 인생은 다 트루먼쇼였다고요? 이름 하나 지어져 있어. 지금 만나러 가고 저희가 지금 만나러 오고 싶어서 온 거거든요. 그래 지금 만나러 뭔가... 내용은 무슨 내용이야 이거? 지금 만나러 가요. 만나러 가요. 이중노초 제가 그 뜻을 고른 이유는 이제 좀 보이지 않았던 저희 모습들을 좀 노출해서 좀 뭔가 보여주겠다 이거죠 이번에. 저희 그럼 이걸로 할게요. 여기서 이걸로. 네. 좋았어. 알겠어. 내가 참고할게. 참고하는데 이번 홍보 영상에서 중점을 두고 싶은 거 있어? 저희가 컴백을 한다는 거를 크게 좀 알리고 싶어. 이런 거 어떨까? 아직 1위를 못 해봤잖아. 예. 네. 일단 뭐라도 만들어서 그 영상으로 실시간 검색어 1위 오르는 거야. 좋죠 저희야. 좋았어. 그럼 실시간 검색어 1위를 목표로 하는 걸로. 네. 파이팅. 재영 파이팅! 제목처럼 대기를. 맞았어. 자, 여기 꺼져, 더 오니까. 꺼져, 꺼져. 지금 슈퍼주니어랑 보아랑 다 컴백한 거 아니지? 맞아. 이길 수 있어 충분히. 뭐로? 우리가 홍보로 이기는 거야 홍보로. 홍보 안 해봤어 우리. 거리에서 다 했잖아요. 유카로도 돌고. 아 그것도 했어? 네. 별거 다 했어. 지방도 다 내려가고. 그럼 안 돼요 다 이거. 아니야. 그게 직접적으로 홍보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신문 나왔어요 하면 안 되고 뭔가 이제 돌려깎기를 하는 거지. 노이즈 마케팅. 노이즈 마케팅이 일단 부정적인 느낌. 그쵸. 머리를 잘 써야 돼. 적절한 걸로 우리가 딱 실시간 검색 1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떤 뭐? 니네 뭐 센 거 없니? 센 거. 민우. 네. 너 아는 여자 연예인 없어? 아 스캔들. 아. 원래 강희 형이 제일 그래도 많지 않아? 여자들 많이 알죠. 많이 친해? 예, 다 친해요. 왜? 여러 사람을 하지 않아? 이참에 무상 사귀어버릴까? 그래. 괜찮아. 형은 연애설도 안 믿을 것 같아. 안 믿어. 그래? 그런 거 있잖아요 형. 열애설 터트리면서 이제 내막을 보니까 이제 우리 뮤직비디오의 여주인공이었다. 그래. 뮤직비디오 여주인공 누구지? 세미! 주얼리 세미! 시현이 너 지금 그 상대배우 누가 여배우 있어? 김요원이야. 어? 주얼리. 하나 많아요 하나 많아. 토틴 개찐인데 뭐. 그러지? 니네끼리 사귀면 안 돼. 뭐 그런 거 있잖아. 왜 인터넷 팬픽인가? 아 맞아. 얘랑 얘 어울리지 않아요? 뭐야? 태연아 이거 해보세요. 가슴에다 단추를 이렇게 만져. 살아있네. 좋아. 없나? 노출도 좋은데 노출도. 노출. 동준이 볼까요? 사람들이 질려해. 싸졌어요. 다른 데 그림 없냐? 손. 손. 과력근 보여줄 수 있냐 과력근? 남자는 등이야, 그렇다. 그리고 오, 좋네. 오, 진짜. 조심해라고. 근데 형 이거 너무 약하지 않아? 야, 병 있는 사람 없네, 병? 형 있잖아. 몸에. 털이 많아. 정글을 갔다. 아, 털 많은 게 뭔 병이야? 나 형 술 많아. 아마존이에요. 털병. 지금은 저희 다 제모를 해가지고. 아, 지금 광희 제모. 광희 제모. 매끈한데. 형, 아 그럼. 시현이 요도형 보내래 요도형. 아, 요도형이야 아이들한테. 해야지. 저는 사지 건강해요. 어? 사지가 건강해요. 깜짝 놀랐다며.
시안에는 왕사지. 아, 하지 마. 왕사지가 뭐예요? 그럼 시안에는 사지왕. 오늘 좀 센 거 없나? 나 이런 거 있잖아. 광희 왕다산. 그건 사실이죠. 사실이야. 사실. 야, 야, 천지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때리는 거 같은 게 찍혀야 돼. 아, 실제로 많이 때려요. 어떻게 때리죠, 저기 봐. 찍어. 야, 먹는 거, 먹는 거 보니까 먹는 거. 이렇게 마다가 먹는 거. 여기 어저께 맞은 거. 왜 꼬집었어, 누나? 동기가 때려가지고. 꼬집었지? 네. 아, 계속 눌리는 거 있죠. 뭘로 눌렸어? 아, 그냥 사삭한 거 다 눌려요. 우리가 여기서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네. 나가서 왜 그런 거 있잖아. 지하철 막말라 그런 거. 네. 아, 막말하라고요? 아니, 뭐 그런 류의 것들을. 아. 하여튼 뭐든 해보자. 네. 해보자. 출발! 여기서 우리가 화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야. 지하철 시리즈 뭐 있었지? 막말려. 뭐 그런 거 있잖아. 여기 홍대니까 홍대 무슨 남 보는 거. 홍대 남신. 남신이 뭐냐? 여신이 있어 남신 있잖아. 그렇게 잘생겼다 이거죠. 부족해. 아, 왜? 그런 거 말고 뭔가 좀 재미도 있으면서 화제가 될 만한 거. 쩍벌람 어때? 쩍벌람. 어? 쩍벌람. 왜 이쪽. 근데 쩍벌람. 짝! 동기는 남자구나. 쩍벌람 너무 식상하지 않아요? 아홉 명이 같이 쩍벌하면 안 식상하지. 어떻게 길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이거. 아, 야, 이거 너무 웃긴다, 진짜. 아니, 이거 쩍벌람 괜찮고. 저기 보자, 쩍벌람이랑 조각남. 조각남 뭐야? 조각처럼 왜 돌 같은데 이렇게 있는 거야. 이런 거. 이런 거 하고 있고. 원반 이런 거. 어, 괜찮다. 근데 형이 하면 재밌는데 우리가 하면 야, 좀. 내가 하면 웃기려고 하는 거고 니네가 하면 화제가 되는 거야. 아, 얘네 진짜 뜨려고 막 바라가는 거는 좀 이런. 아니야, 내가 예쁘게 포장해 줄게. 예쁘게? 예쁘게 포장해 줄게. 사람들한테 눈길을 줄 수 있는 건 바로 자극적인 홍보 영상이죠. 요새 인터넷 유저들은 자극적이지 않으면 클릭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가장 자극적인 거. 일단은 쩍벌람부터 한번 해보자. 네. 저희 벤치가 세 개 있으니까 벤치 하나마다 한 사람씩 자리 차지하는 거, 쩍벌려가지고. 벌리고 싶은 사람 없어? 제가 쩍벌할게요, 쩍벌. 걸리는 것보다 쩍벌. 저도 쩍벌. 오케이. 태현이까지? 네.